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님이 이제 구속되는 거 큰일이지 않습니까? 뭐 연좌제나 이런 부분을 다 떠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됐다. 이거는 굉장히 큰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법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하단에 댓글 같은 걸 읽어보게 되면은 상당히 진영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아주 격렬한 그런 성토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좀 우파 진영에 속해 있는 분들 가운데 일부 분들은 그분이 이제 고령인데 그렇게 큰 일이냐, 또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은 아니 뭐 이 이재명이나 이런 사건은 아무 구속도 안 되는데 그 민사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구속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건을 이제 계속해서 추적해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구속할 만한 사안인지,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됐기 그냥 현직 대통령의 장모님이 그렇게 구속될 수 있냐. 그래서 마침 저 오늘 동아일보가 사설에 다뤘네요. 조심스럽게 다뤘는데 사건의 실질적 진실을 이해하는 데는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기사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이제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은 대충 전모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무리한 일이다, 아니면 합당한 일이다.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장모 사건, 과연 이 법적으로 법정 구속이 될 만한 사안인가? 이거를 여러분들 보는데, 이 보니까 이게 이제 오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2심 항소심 판결이 엄중히 밝힌 최은순 씨 법정 구속 사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액 증명 위조 혐의 등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은순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유죄 선고, 그다음에 이런 판사가 2심에서 법정 구속을 판결한 판사가 여러분들 왜 구속시킬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지금 줄거놓은 부분입니다. 1심의 유죄 선고가 2심에서 번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같은 형량이 유지된 이상 항소심까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고 담당 판사는 법정 구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준이다. 그러니까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설을 쓴 사람 이야기는 1심 형량이 2심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법정 구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다 이야기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일반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법조인들은 다른 해석을 하겠죠. 그런데 이 지금 이 사설을 쓴 논설위원은 1심의 판결 내린 것이 2심에서 형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죄가 있는 것을 판별해 가지고 법정 구속하는 것은 지나친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은 법정 구속 사유로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대통령 장모가 이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를 네 번 했습니다. 위조를 했는데 이 장모의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상대방이 당신이 그렇게 협조를 해주면은 당신이 내한테 빌려준 그런 20억 원 상당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대통령 장모가 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한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동기는 사기꾼에게 넘어갔지만
어쨌든 행위 주체가 통장 잔액 증명서를 장모가 띈 거니까 그걸 네 번이나 한 것을 2심 판사는 죄질이 나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네요. 최은순 씨가 2013년 4월부터 이때는 대통령이 아마 결혼하기 직전일 것 같은데 13년 결혼하기 직전이나 아니면 막 결혼할 시점이긴 4월부터 10월까지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위조한 잔액 증명의 액수가 무려 349억이나 되고 액수는 좀 많네요. 단지 한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 걸쳐 돈이 예금대처럼 쏘였기 때문에 문서 위조가 4건이 된다. 이 가운데 하나를 민사소송에 제출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위조한 문서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절반을 자신이 명의 신탁한 회사 앞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원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얻은 차익이 상당하다고 봤다. 최은순 씨가 항소심까지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 사유로 제시됐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장모가 사기를 당했다는데 사기를 당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 당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통장 잔액 증명을 349억이나 4차례 걸쳐서 여러분들 발급받았고 그 가운데 한 건은 법정에 제출할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채권을 회수하면서 동시에 시세 차익을 좀 남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가 주장한 채권을 그냥 단순히 회수받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용당했다. 그 부분을 법원이 인정을 안 한 겁니다. 법원이 인정을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22년 12월이면은 문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판결이기 때문에 뭐 그 공정성이라는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관계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법정 구속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네요. 그런데 최은수 씨의 변호는 이겁니다. 안모 씨에게 빌려줬다가 떼인 20억 원을 받기 위해서 안모 씨가 자신이 알아가지고 온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만 해도 20억 원을 찾아갈 수도 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장모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안모 씨에 대한 채권 회수 필요성을 고려해도 이것을 정당하기에는 불법의 정도와 이익의 규모가 너무 크다. 예,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거네요. 판사의 성향이 어떤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현직 대통령의 장모를 법정 구속시킬 정도가 되면은 본인들이 뭐 법리나 이런 걸 꼼꼼히 따졌지 않겠습니까? 법원은 최은순 씨가 벌금형을 넘은 처벌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인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동아일보 사설에 끄던 피고인이 대통령의 장모라고 해서 은분한 일도 반대로 봐주는 일도 없어야 공정한 재판이다. 대충 사건을 이해를 하겠네요. 채권자에게 20억 원을 뺏겼고 그걸 뭐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좀 무리수를 뒀네요. 그러나 무리수 자체가 선의에 샜더라도 어쨌든 문서를 위조한 거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네요. 이제 보니까 동아사설에 이런 시간인지 뭐 많은 분이 글을 남기진 않았는데 은행에서도 잔액증명서는 중요 용지로 수표와 함께 엄중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지금 법정에서 엄중히 처리해야 될 문제가 은행 잔고 증명서일까 아니면 문 씨와 이 씨가 저지른 막중한 뭐 일일까 이렇게 좀 불만을 토로한 분도 계시네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사설 통해 가지고 뭐 그냥 좀 개인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에서 이제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됐구나 그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이 도둑놈들 5권 예, 올해 상반기에 이제 낸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반기에 이 책 처음 낼 때만 하더라도 좀 예, 뭐 제목도 세고 그다음 너무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뭐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세상에 나와가지고 읽은 분들이 그래도 꽤 많으시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읽고 참 이 문명국가의 수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선거가 여러분들 일곱 번씩이나 조작이 되는 것이 참 한국인으로서 참담하고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 참정권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